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제공하는 13 종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성장주의 성과는 가치주를 능가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결과이지만 제로금리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여 놓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치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주에 대한 쇼는 확실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백신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성장에 유리한 시장 지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장주는 가치주를 수년째 능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9월 가치는 죽었다 선언하면서 지난 10년은 닷컴 버블 시절보다 가치주 투자자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가치주가 되살아날지는 몰라도 성장주는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한 멀티플에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크레딧 스위스는 현금흐름 투자 수익률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이 CF ROI는 기업들이 투자 대비 얼마나 현금 창출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CF ROI가 높으면 기업이 부를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특히 가치 투자를 위한 밸류에이션에 많이 활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ECAP 주식이라고 부르는데, 저금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성장주와 비교됩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제시한 13개 종목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벌어들임으로써 현재 낮은 수익률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ECAP 종목들은 리스크가 낮지는 않지만 주가 변동성이 낮고 베타가 낮은 성장주보다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력한 펀더멘탈 성장 전망에서 컨센서스 목표가 대비 하락할 리스크의 차이가 낮은 순으로 13개 종목을 제시합니다. 순위가 13번째인 종목은 International Flavors and Fragrance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적인 향료 기업으로 내재 가치가 123.85달러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12.7% 있고, 목표가도 136.13달러로 현재 가격 대비 현저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사이의 차이는 12%입니다. 12번째 종목은 Western Union입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송금 서비스 기업이죠. 내재 가치는 25.35달러로 현재 가격이 20% 이상 저평가되어 있고, 목표가 또한 23.59달러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편이며,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사이의 차이는 13%로 벌어져 있습니다. 11번째 기업은 달라트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할인점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이죠. 내재 가치는 105.09달러로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며, 목표가 또한 107.57달러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습니다.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사이의 차이는 13%입니다. 10번째 기업은 CVS 헬스입니다.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 및 플랜을 제공하는 최대 규모의 약값 관리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내재 가치는 77.87달러로 현재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목표가 또한 81.12달러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습니다.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는 13%입니다. 9번째 기업은 3M입니다. 산업 및 소비재 전문 기업으로 테이프, 접착제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내재 가치는 203.43달러로 현재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목표가는 179.87달러로 약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를 1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째 기업은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입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 분석 기업이죠. 내재 가치는 296.06달러로 현재 약간의 고평가 상태에 있고, 목표가 또한 304.75달러로 현재가보다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스위스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를 1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번째 기업은 익스페디더스 인터내셔널 오브 워싱턴입니다.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서 항공화물, 해운 및 해상 운송, 세관 중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내재 가치는 80.71달러로 현재 약간 고평가 상태에 있고, 목표가 또한 88.46달러로 현재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를 19%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암젠입니다. 생명공학 기반의 글로벌 제약회사로 종양 및 혈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재 가치는 239.76달러로 현재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며 목표가는 252.17달러로 약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를 20%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RPM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기업은 고성능 특수 코팅과 실란트 및 건축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내재 가치는 83.18달러로 현재 약간 고평가 상태에 있고 목표가는 96.62달러로 지금보다 약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를 23%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어터전입니다. 자동차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를 유통하는 기업으로 배터리부터 해서 베어링, 벨트, 셰시, 엔진, 부동액, 유리 세정액까지 이르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내재 가치는 989.76달러로 현재 14.7% 고평가되어 있으며 목표가는 1381.50달러로 현재 약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으며 다만 크레딧 스위스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를 23%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어릴리 오토모티브입니다. 이 기업 또한 자동차 부품 유통 기업으로서 발전기, 시동기,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내재 가치는 356.98달러로 현재 20%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며 목표가 기준으로 보면 535.94달러로 상당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으며 크레딧 스위스의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는 2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액센추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컨설팅 및 전략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으로 내재 가치는 242.64달러로 현재가와 플랫한 상태이고 목표가는 241.91달러로 현재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차이를 25%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ACI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 정부의 기관과 부서들에게 다양한 정보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내재 가치는 221.65달러로 현재 약간 고평가된 상태이고 목표가는 281.58달러로 상당한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며 크레딧 스위스 또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차이를 31%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앞에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 테고 조금 더 덜 보수적이라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만 충족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